마지막 시간 좀 또 힘내가지고 좀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은 이제 파트 7인데 그 주택 부분부터 좀 시작돼요. 왜냐하면 주택이 조금씩은 발생해요. 그래도 주택에 대한 수용권도 발생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30가구 정도 있으세요. 거기에는 아주 적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권을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사업할 때 웬만하면 피해서 하세요.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주거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용마루 딱지라고 있어요. 딱지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 부동산상의 그 권리라고 하죠. 아주 비쌉니다. 그게 이제 그 권리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럼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어서 웬만하면 토지만 이렇게 취득을 하지 주택 있는 데는 웬만하면 이제 피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곤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이잖아요. 1세대 1주택. 그래서 거주자 아까 배웠었잖아요. 183일 이상이나 주소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수토지 포함이고 오피스텔 주택이에요. 아시죠? 오피스텔 통계치 나왔죠. 88%는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대부분 주택이세요. 오피스텔을 막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고 막 주장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막 문 열었는데 침대 있으면 끝이에요. 알죠? 네. 대부분 전 그래 판단해요. 침대 나오면 끝이죠. 네. 2년 이상 보유,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 17년 파리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처음에 발표되고 이제 고시된 게 9월 6일이에요. 9월 6일 이후부터 2년 거주하셔야 돼요. 네. 책에 다 적혀 있고요. 9억 원까지 비과세, 주택하고 주택 부수토지. 어쨌든 주택 부분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바까지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뭐냐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가 대법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혼했는데 사실상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도 같은 세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고 배우자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뭐 억지로 이혼을 해서 하나를 파는 거예요. 사실상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같은 세대라고 봅니다. 이제 세법에서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걸 좀 악용하시니까 그래요. 아 그렇게 해주시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게. 네. 그리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이게 걸려요. 자녀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최저시급 뭐 최저 그거였는데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게 유지만 하면은 독립된 세대로 봐요. 금액이 높지는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외국 유학인 자녀가 그럼 과연 동일세대냐. 왜냐면 외국 유학한 자녀의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외국 유학 자녀를 포함하면 나는 주택이 두 개인데 외국 유학 자녀가 분리되면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그런 요건을 따질 때 법리적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독립세대원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이 원거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이때는 최저생계비 기준이었어요. 최저생계비 기준 수준 이상으로 이제 그 소유하거나 독립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녀는 동일세대원이다. 그럼 2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이거였고 독립세대원을 인정한 경우는 뭐냐면 딸이 연령도 3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제 종합소득세, 부동산이랑 근로소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성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자녀는 별도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대부분 이제 이 수익을 많이 입증하셔야 돼요. 조세심판원 가면은 이제 내가 경제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정도의 벌이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가장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허가 주택 건물의 형태 있잖아요. 주택 무허가 주택이 그 수용하는 경우에는 제법 일어나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냥 지어놓고 그냥 막 농막으로 쓰다가 좀 확장해가지고 뭐 사람도 좀 지내고 이런 경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 받는 경우는 불법 건축이긴 한데 주택에는 해당하잖아요. 실질과세니까. 그러니까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해줘요. 왜 이거를 받아야 되냐면 건물의 지장물 보상가액은 아주 미비해요. 2천만원, 3천만원 많이 받아봤자 창고가 1억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과세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인정받아야 5배, 10배 토지가 세금이 0원이니까 그래요. 아시죠? 수용의 돈은 토지예요. 토지가 수용가액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비과세 폭이 커져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멸실주택 있어요. 이건 이제 수용과 약간 관련성은 없는데 주택이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택을 구입해요. 그러면서 이제 특약사항을 적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도자 그 허락하에 계약일 이후로 건물 허물고 새로 짓는다. 건축법에 대해서 동의한다. 왜냐면 나는 이 땅이랑 옆 땅을 사가지고 부순 다음에 큰 건물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나 공사 들어가서 이 집을 허물어버려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그 넘어간 날 그걸로 양도를 딱 보잖아요. 근데 딱 그때 봤는데 주택이 없어요. 나는 1세대 1주택이었는데 피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준 거예요. 매매계약 후에 특약에서 멸실됐을 때 그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 기준으로 비과세를 봐주겠다. 그러니까 특약 조건 한 줄을 넣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수자는 매도자 책임하에 허락하에 이거를 한다. 그런 걸 이제 쓰게 되면 아 그럼 매매계약일 시점에 주택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별건 아니지만 매매계약서에 아주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특약사항 한 줄이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일단 폐가인 공가, 지적공부가 이제 주택인데 진짜 폐가인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실제 거주가 어려운 폐가. 그런 거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근데 폐가로 인정받는 게 좀 쉽지도 않아요. 정말 웬만해서는 주택으로 다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이를 허름해보고 폐가라고 느껴지지만 진짜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보면은 아 이거 뭐 하루 정도면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쪽을 잘 모르니까 아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복원이 금방 되는구나라고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형태 예시 한번 들어봤어요. 별장, 콘도, 기숙사, 점집이 세금 이슈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참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무실, 음식점, 펜션. 이분은 신내림이 있었대요. 아 있었대 아무튼. 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고 해요. 근데 점집으로 사업자 등록은 안 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냥 취미삼아 해드렸대요. 근데 점집은 점집이어가지고 이제 부인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았어. 뭐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쳐요. 좀 다를 수 있겠죠. 3만 5만 원씩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고 살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불상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끝났구나. 그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주택과 주택 부스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허다하게 또 발생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이니까 대지권 갖고 이제 한 명이 소유하겠지만, 물론 이제 지분 소유를 나눠 가질 수 있겠지만, 주택하고 주택 부스토지를 따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법. 그러면 동일세대면, 이 1세대 1주택이면 다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자녀가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나갔어.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요. 주택은 비과세 받아도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가장 핵심은 부스토지를 못 받아버려요. 뭐 얼른 잽싸게 들어와야겠죠, 이제. 잽싸게 같이 부모님과 살아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비사토는 제외해줘요. 왜냐면 건물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는 어차피 별도로 판단해서 제외해주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실무적으로 많이 펼쳐져요. 그리고 양도 다 끝나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안타까움이 더해지죠, 이제. 그리고 이제 공익수용 2년 보유기간 예외가 있어요. 수용되는 경우에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스토지를 포함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수용이 일어나면 사업 시행자분들은 핵심은 토지예요. 위에 있는 지작물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작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허물고 그거 다 처리한 거기 때문에 토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작물 보상과 토지의 수용 시점은 달라요. 대부분 3개월에서 5개월 차이가 나요. 이 갭이 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부스토지 대부분 토지 먼저예요. 지금 제가 하는 사업도 토지만 20일까지예요. 지작물은 가액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비닐하우스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예상 보상가액으로 우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비과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5년 내에 주택 수용이 되잖아요. 주택 부분이. 그럼 5년 이내 대부분 몇 개월 안에 되지만 이분 재결을 갈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 수정 신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9억 이상이 넘어갔다. 그럼 세금 계산해가지고 좀 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용에만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유기간도 예외 조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이제 부스토지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수평 투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외에는 10배예요.
수평 투영 면적은 뭔지 아시죠? 그냥 1층의 연면적이 아니에요. 그 약간 처마까지 다 포함을 해요. 한옥 같은 경우 대부분 1.8m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면적하고는 좀 달라요. 정확하게 수평 투영 면적을 재고 싶다 그러면 시군구청에 이것만 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50만원 뭐 이 정도 하면 재줘요.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부스토지가 너무 넓다 주장은 해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자,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도권 그 관련법이 있는데 수도권이 이제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거든요. 이 수도권역은 부스토지가 3배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은 5배.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세부화되는 거예요. 2개로. 그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22년 1월 1일 이후부터예요. 그 다음에 수용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리고 내가 2주택자다 그러면 10% 중과되고 장특 배제되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20% 중과되고 장특 배제되고. 세금 늘어나는 것보다 장특이 더 어마무시해요. 생각보다 세액 증가폭이. 그래서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3평이 한 17억, 18억 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면 옛날 취득 하셨으면 3천에서 5천만 원 내는데 3주택 중과세 걸리시면 9억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많이 커요. 그래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죠. 근데 이제 12월 16일 날 대책 하나 발표됐죠? 기억나시죠? 당장 며칠 전이네요. 다주택자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그 중과 배제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서 보니까 19년 12월 17일부터 그 다음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이걸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거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기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에 보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남 교산지구예요. 하남 교산지구는 거기 집장촌이 많아요. 그 세성시가 거기 집장촌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지금 알고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주택 가지신 분은 만약 수용이 되잖아요. 그럼 강제 양도가 일어나는데 거기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근데 주택이 두 개 더 있다. 그럼 3주택 중과세 맞으시는 거예요. 수용 국가에서 가져가지만 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머지 두 주택을 또 팔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럼 나머지 두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겠냐고요. 대부분 다 조정대상 지역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운 게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면 주택을 안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우선 세금이 막 부담이 되면. 근데 수용 같은 경우는 시점이 도래하면 무조건 양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그리고 미등기 건물, 시골이나 이제 수용당하는데 미등기 건물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은 첫 번째로 뭐가 어렵냐면 우선은 저희가 계산이 어려워요. 취득가액 산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만 있고 등기는 없는 경우도 있고 등기가 대부분 없어서 미등기니까 등기가 없으면 취득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건물의 구조나 이런 형태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등기 건물 팔면 이런 제재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으세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못 받으면 세금이 엄청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기 재산 상태를 한번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혹시나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등기비 얼마 안 들면 빨리 등기를 만들어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특법상 감면 다 안 되세요. 아까 공익수용 감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되세요.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77%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 77% 바로 과세가 돼요. 1억 벌면 7,700이 세금이에요. 간단해요. 1억에 이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 양도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미등기 건물인데 어쩔 수 없이 미등기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제 책을 보시면 그것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무조건 다 미등기라고 그 추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등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용 건물 수용할 때 이 여섯 가지 사항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억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아셔야 되는데 세 가지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4번, 5번, 6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건물의 부가가치세인데 주택이 아니라 건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일반인한테 양도를 하면 건물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잖아요. 대부분 일반 사업자라면.
근데 이제 수용 같은 경우는 비과세예요. 여기에서는 세금 안 내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추징 배제예요. 내가 임대주택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용이 됐다. 그러면 임대 의무 기간 못 채우면은 원래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됐다고 추징을 하는데 수용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추징은 안 한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보상금들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적용받는 게 있어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들이 있는데 이건 수익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놓치시고 그냥 막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건물하고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비인데 많이 이제 실무적으로 처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때 그 감가상각을 이제 처리하시잖아요. 일괄적으로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양도소득세 할 때 이중경비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이거 하나 올려봤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했던 양도권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걸 양도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감가상각 이거 명세서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1억 6천으로 계산을 하셨잖아요. 이 기초가액이 물론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에 따라서 감가상각 8,1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때 이득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양도를 할 때 1억 6천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취득가액으로. 그러면은 이 8천 얼마를 이중으로 경비 처리받는 거잖아요. 이걸 무조건 빼셔야 돼요. 이만큼. 이건 경비 처리가 안 돼. 경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이걸 반영을 안 하셔서 확인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왜냐면 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다 들어가니까 과세관청에. 금방 확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비 두 개 확인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수용을 받는다. 그러면 올해 사업소득이 아직 안 끝났죠. 그럼 양도소득세가 대부분 크거든요. 누진세율은 46.2%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말씀드려야죠. 올해 감가상각 하지 마시라고. 올해는 감가상각 하면 안 되겠죠. 종합소득세 내봤자 30% 구간이다. 뭐 35%다.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세는 46.2% 구간, 42% 구간이면 그게 더 크잖아요. 세액이. 그러니까 올해는 감가상각 반영하지 마시고 폐업하세요. 라고 말해야죠. 몇백만 원 줄이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 아시죠? 인테리어 하면은 감가상각 하니까. 그것도 감가상각 했을 때는 이중경비 처리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다 해요. 그 다음에 건물 환산가액에 따른 그 가산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원래 실지 거래가액이 있어요. 근데 실지 거래가액이 없다고 하면서 환산가액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런 건 정말 저는 안 해드리거든요. 아니, 실제 거래가액이 생각보다 포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방 포착될 수 있어요. 진짜로.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논리까지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양도소득세가 더 적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건 좋아.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건물 신축 증축하고 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안 내려고 막 그 건물가액에 다운시키고 막 대충 이렇게 막 적으셔가지고 건물 취득가액 만들고 5년 내에 막 신축해가지고 빨리빨리 팔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환산으로 하면 취득가액이 사실 더 높아져요. 엄청 높아져요. 짧은 기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하나 이제 제재 요건을 거는 거죠. 환산가액이 나오면 그거가 이제 환산가액 취득가액이 건물분이 2억이 나왔다. 그럼 5%. 천만 원이죠? 천만 원은 이 세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내십시오. 그 조건이에요. 5년 내. 5년 있다가 파시거나 뭐 그런 건 고민해 보시고. 양도소득세 선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주택 부분의 부스토지는 너무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적지도 않았어요. 5배, 10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데 이제 그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그 비과세,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022년에 5배짜리가 3배랑 5배로 두 개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택 부스토지 그 비사업용 토지 부분은 5배, 10배 똑같아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법이 달라요. 5배, 10배짜리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법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건물 부스토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나 공장용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건축물하고 공장 건축물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군구청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별도 합산 대상 부스토지는 건축물과 그 시설물, 그 다음에 지상 정착물 면적에서 이 배율을 정해서 그 비사업용 토지 면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5배, 10배인데 여기는 3배에서 7배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도시에 많이 계신 분들은 도시 지역 내에서 3배에서 5배 이걸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전용 주거냐,
일반 주거냐 준주거냐 이거 많이 따지실 거예요. 상업지역 3배, 기본적으로 3배에서 7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공부상 상가인데 사실상 주택으로 쓰고 있었다. 이거 입증하셔서 비과세 받으시려는 분도 있죠. 오히려 반대도 있죠. 주택인데 상가로 쓰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려는 이 오피스텔, 특히나 오피스텔 논리 잘 짜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억울하실 수 있죠. 공부상 상가인데 사실 여기서 살았다. 이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교회 나가시면 뭐 오리탕집 그 무슨 집들 있잖아요. 그런 가든이라고 하나요? 좀 잘 가진 않지만 거기서 실제 거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음식 하시잖아요. 근데 부속사라 그래갖고 따로 옆으로 건물 하나 더 지어서 거기서 거주만 하고 여기는 상가 건물을 쓰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혼재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뭐를 주장해야 되느냐? 난 상시 주거용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필요하세요. 건축 내부 촬영 당연히 필요하겠죠. 주거용을 쓰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면서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 왜냐면 주거용은 확실히 건물이 구조가 달라요. 왜냐면 온도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보일러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자의 주민등록 처분. 주택만 주민등록 주소가 이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네요.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부과된 전기세네요. 주거용이랑 상업용이랑 전기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상업용이 일정 면적, 주거용이 일정 면적까지는 싸고, 그 다음에 상업용이 그 다음부터는 싸던가? 그럴 거예요. 500kW인가? 거기까지 기준이 있어서, 그, 한국전력공사 말 믿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맞춰서 하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부인될 수도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가스 설치하고 대금 영수증 받거나, 그 다음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거주사실 확인서, 임차 주고 있었으면, 실제 주거했다라는, 거주했다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출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주한 경우에는 이 세입자의 출퇴근 이동 시간,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따져보세요. 뭐, 계절적 사유에 대한 냉난방비 사용량.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세무조사하면서 좀 이제 얘기 판례에서 본 건데요. 그게 확인하기가 쉽대요. 실제 주거용으로 하고 있으면. 그 통신사 위치. 예. 통신사 위치는 가장 가까운 그 기지국이랑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계속 저녁 이후로 그 집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카드 사용력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석촌동에서 산다. 그럼 석촌 시유점에서 계속 긁은 게 있을 거예요. 저녁 7시, 막 10시, 11시에. 거기서 계속 일하는 거랑 별개로 거기서 뭔가 그 돈을 썼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거주랑 아주 밀접하겠죠. 그 다음에 택배 받고 뭐 이런 것들. 신문 받고 우유 드시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진짜 증빙을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 아예 바꾸시던가 공부를. 그 다음에 파트,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좀 이제 상담 사례들 위주로 좀 뽑아봤어요. 정말 실무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는 것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될 줄 알면은 아 이걸 자녀한테 이제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미리 주면은 싸니까. 토지 보상된 보상금 커지니까 자녀한테 주면은 이제 자녀가 이제 부의 이전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하세요.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수용이나 양도가 일어나면 이 조세 회피 막는 걸로 해서 2월과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2월과세 제도는 뭐냐면 이 증여받은 날에 이 가액으로 해서 C-B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C-A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증여했던 사람 원취득자의 걸로 가요. 그런 세법 계산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가요. 그 계산 방식이에요. 증여를 하고 나서부터 수증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양도를 해버리면 2월과세 제도라는 걸 적용을 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계산 중에 큰 걸로 가요. 첫 번째로는 이게 8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C 양도금액도 8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2월과세를 미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이 배우자예요. B가. AB가 배우자 부부관계예요. 그러면 배우자한테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와요. 6억 주고 그 다음날 6억에 팔아요. 양도소득세 0원. 증여세 0원. 아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러게 하시겠죠. 10년에 한 번씩은. 그걸 막고자 하는 세금이에요. 세법. 그래서 8억일 때 이제 이렇게 하면 0원이 나오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2월과세. 2월 해가지고 원래 원취득자의 3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 이때 증여세 낸 게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 끌고 와서 경비를 인정해줘서 4억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 이게 2월 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누구냐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급만 가능해요. 이제 수중자 입장, 증여자가. 근데 이제 이혼 관계는 안 돼요. 이혼하셨더라도 이건 적용돼요. 왜냐하면 이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모든 부동산, 모든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정됐죠. 부동산 사안의 권리, 입주권하고 분양권, 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월과세 배제가 되는 게 딱 있어요. 수용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으면, 아니, 내가 몰랐다라는 어느 정도 합당한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주는 거예요. 아, 그럴 줄 몰랐으니까. 수용이라는 건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B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시. 왜냐면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어차피 너가 1세대 1주택 받으나 내가 1세대 1주택 받으나 똑같으니까 이거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2월과세 적용한 세액이 2월과세를 미적용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작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맥스치로 가는 거예요. 맥스치. 그 다음에 납세후자는 누구냐면 앞에 증여를 해줬던 증여자가 내는 게 아니라 받았던 수중자가 돼요. 수중자가 되고 취득가액, 취득시기, 장특, 모든 세율 이런 것들만 증여자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금의 원리는 그대로 가는데 세금의 원리는 그 A 걸로 가는데 돈은 B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증여세만 많이 내면서 허탕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용하시면 안 돼요. 잘못해서. 모르시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 많이 하게 되냐면 아파트 이제 막 신축 올라가고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입주권에 대한 지분 증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프리미엄 먹고 있으니까 추후에 팔면 싸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말씀드리죠. 증여하시는 건 좋다.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제 증여 추가적으로 하면 증여세 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년 이내 양도하시면 어차피 선생님 원취득가액으로 가니까 5년 있다가 파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5년, 기본 5년. 그 다음에 우회 양도에 따른 부당이익 계산 부인인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증여를 하고 5년 내 양도하면은 그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딱 하나가 달라요.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죠. 왜냐면 그 친구 이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2월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원리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대부분 형제예요. 형제. 형제가 좀 많아 있어요. 그래서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가 5년 내에 양도를 하면 이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한 것이 그냥 혼자 증여자가 혼자 양도했을 때 세액보다 작으면 이걸로 세금을 계산을 해요. 이걸 악용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 양도소득이 수중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요. 그러면 제외를 해줘요. 정말 증여를 했구나.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건 이 세금만을 탈세할 목적으로 뭔가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거래 형태를 변조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건 진짜다. 난 진짜 이 형제한테 돈을 줬고 형제가 양도한 것 뿐이다. 이 돈을 형제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들어가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간단하죠. 돈 주고 판 다음에 돈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증여자한테 다시. 누가 봐도 티나는 거니까. 그런 거 절대 악용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상금 증여시, 그 증여세 발생하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토지 보상은 보상금 액수가 일정 지역에 아주 큰 액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막 몇천억 단위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 관리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은 아버지가 받아요. 근데 20년생에서 40년생에 지금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상속세예요. 상속세가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수용 관련 상담을 했는데 아버님이 한 80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실까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되게 이제 옛날 스타일로 말씀하세요. 한 10억 빼서. 뭐 자녀가 명의로 막. 걸려요? 걸려? 다 걸려요. 무조건. 자금 관리를 하세요. 어느 정도 추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줬다가 다시 받아요. 아, 안 된대. 걸린대. 그것도 증여예요. 왜냐면 세법상으로는. 현금은 왔다 갔다 하면 다 증여예요. 아시죠? 왜냐면 프라이스 태그가 없어요. 태그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1번에 준 게 내가 돌아온 게 또 1번이랑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 반환하여도 당초 거래 및 반환 거래 모두 증여세 과세한다는 예규 판례가 다 많이 있어요. 제 책에도 있으니까. 301페이지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으실 거예요. 증여세 추정하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무상대여. 무상대여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상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오히려 돈을 빌려주자. 이자 안 받고. 차용증 쓰고 뭐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4.6%나 세법상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특수관계인한테, 그러면 그거에 따른 거는 증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과세가 돼요. 그 1천만 원이 4.6%가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그 가액이 얼마냐면, 무상일 경우에 2억 1,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80억 받으신 분 10억 주시면 바로 이거 걸릴 수 있어요. 이자율도 어느 정도 받으셔야겠죠. 증여표창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펼쳐지는 건데,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그 부동산 실거래법 신고할 때 이걸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걸 안 쓰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안 받아줘요, 실거래가 신고를. 예, 이거 무조건 써야 되는데, 여기에 뭘 쓰게 돼 있냐면 17년 9월 26일부터 이제 생긴 건데, 여기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부터 쓰고, 주택담보대출 여부도 쓰고, 기존에 주택 몇 개 있는지도 써야 돼요. 2018년 12월 10일부터는. 그래서 금액, 내가 이 주택을 10억짜리 사는데 당신 10억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다 웬만큼 소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관할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명하시라고 해요. 아니면은 이거를 국세청으로 자료를 이관을 해서 국세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투기과열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예요. 경기도권 좀 있고요. 그 다음 대구 수성구 있고 이렇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CI 시스템인데, 이건 너무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가장 간단한 접근법이에요. 이제 재산이 증가하죠. 내 재산에 부동산이 7억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소비 3억을 썼어요. 근데 이게 최근 5년간의 기록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5년간 소득금액 증명원 딱 떼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 벌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4억이에요. 그러면은 6억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럼 두 가지예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 사업소득을 누락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인 아버지한테 부의 이전을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럼 증여세가,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그 전문직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고위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걸로 많이 일어나요. 분기별로 뭐 300명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소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증여세 추징당하고 법인세에서 법인 자금 막 빼서 횡령하네 뭐 했네 이런 것들 걸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수용하면서. 지금 한 분은 이제 상속이 이미 일어났어요, 저 고객 중에서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용이 일어나게 되면 상속 재산가액이 보상금으로 바로 쓰이게 돼요. 왜 쓰이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상속 재산가액이 10억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원 없어요. 하지만 상속세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내 상속이 벌어지면, 수용이 벌어지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상속 재산가액의 산정 방식으로 그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 사례가액, 그리고 감정가액이나 수용가액이 1순위예요. 이게 시가라고 하거든요. 이 시가가 있으면 그거를 상속 재산가액으로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돼요. 그 취득하고 짧은 시간에 양도를 똑같은 금액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거고, 그에 대한 이제 부의 이전은 상속세로 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 하나만 좀 이제 세법 개정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적용에 대한 어려움. 전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평가기간 후에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있으면 시가 인정 절차를 납세자나 그 국세청이, 세무사가 평가심의위원을 열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여냐면, 왜냐면 상속세는 전후 6개월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평가기간 외인데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에 발생한 매매 사례가액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매매가 안 일어나요. 6개월간, 그래서 이 비싼 아파트 여기가 20억짜리인데 유사매매가 6개월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그러면 공동주택가격인 대부분 20억이면 한 50%에서 60% 잡으니까 한 12억 정도가 기준시가가 되겠네요. 공동주택가격이 12억으로 신고를 하면은 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재산평가 심의원을 열어서 20억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면 6개월 전후 6개월에는 없는데 1년 전에는 있었다. 그게 시가를 반영한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시가겠죠. 그게 오히려 더 시가에 가깝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약간 이제 뭔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평가 기간 후 전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요. 지난 다음에 법정 결정 기한이라고 있어요. 상속세는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 과세관청에서 법정 결정을 해줘야 돼요. 상속세 신고 세목으로 알고 계신데 결정 세목이에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그 조사를 하잖아요. 세무 조사를. 상속세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도 다 확인해 보시는 거고.
증여세는 신고를 넣고 6개월 이내 법정 결정을 하는데 이 기간까지 만약 유사매매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를 유사매매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많이 펼쳐지는 게 아니 저는 6개월간 없어서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이 9개월까지 그러면 유사매매를 맨날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발생하면 유사매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산평가 심의위원회를 열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래도 시가가 없다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임대료 환산가액, 그 다음에 담보채권액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대부분 기준시가가 되겠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 환산이 나오는 제법 더 높아져요. 이게 임대료 환산가의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 개시 6개월 이후에 수용이 예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세금을 줄여야 되느냐. 이제 상속 개시가 일어났고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이후에 수용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상속 재산가액이 기준시가가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배우자가 없어 5억까지 세금이 안 나오는데 이 기준시가가 5억 원이니까 주변에서 대부분 이제 이런 말들 하세요. 아 그러면 세금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세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5억으로 가면 당연히 세금은 안 나오죠. 근데 얘를 추후에 결국 언젠가 양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도가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속재산가액이 5억이 되니까 양도소득세 일반세율로 계산하면 1억 9천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줄이냐면 그 기준시가 5억인데 그때 당시 시점에서 만약에 시세가 토지는 대부분 유사매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5억짜리가 얼추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시가를 반영해서. 그러면은 8억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도 상속세는 안 나오세요. 감정평가사님에게 의뢰를 하면. 근데 얘를 추후에 팔 때는 취득가액이 8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2억에 대해서 일반세율로 계산을 하면 6천만 원밖에 안 내세요. 그러면 1억 3천 정도를 줄이실 수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절세 플랜이에요. 네이버에 쳐도 아주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근데 이거를 많이 모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이제 시골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몇 억 안 된다 그러면 신고하지 말라고 막 그러게들 하세요 말씀을. 근데 이제 추후에 이거 팔 거를 고민을 하셔야죠. 간단하게 텍스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국세청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건데 19년 여름에 나왔어요. 그 단독 주택이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가면 유사매매가 막 많잖아요. 59짜리, 84짜리 뭐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속세나 증여할 때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났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기준시가는 감정평가 대비 50%에서 70%니까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싸게 이제 증여를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자녀가 그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온전히 가져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보도자료만 나온 건데, 시가 반영 변동으로 추후에 상속이나 증여 플랜에 이제 큰 세액 증가가 예상되는 건데, 국세청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감정평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이 단독주택이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시가를 반영하는 거니까. 세법 논리에선 가장 맞아요. 왜냐면 시가 반영이 세법에서 1차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정확한 대상이나 이런 거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기사 보시면 이제 너무 과장되기는 했는데 좀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증여나 상속이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 실무하시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봐요. 수정신고는 내가 과소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경정청구는 과대신고했을 때 환급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했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예, 자기보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더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있죠. 법원의 판결 결과문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나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제대로 활용하면 더 냈거나 덜 냈을 때도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 왜냐면 수정신고는 빨리 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니까 그래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기한호 신고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그게 있거든요. 기한호 신고했는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가능하게끔 세법이 바뀌어요. 기한호 신고는 이런 것들 못 했었거든요. 이거 이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돼요.
뭐 확정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챕터인데 그 333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국세청에서 이제 뭐 추징한 사례, 잘못 양도세를 계산해서 추징한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적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취득가액 산정 사례예요. 대부분 이제 2006년 전후 가까운 날에 발생을 해요. 2005년 12월 27일 날 취득하셨는데 실지거래가액이 있으세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세금이 더 나오신다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국세청 데이터에 저 실제 거래가액 신고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진짜 허다하게 발생해요. 실제 거래가액 있으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이중경비 추징 사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에요. 인테리어 비용 지출하셨어요. 인테리어 비용 지출하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공제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인테리어 비용 지출한 전체 액수로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신고를 해버리신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더 올라가 있고 감가상각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취득가액이 더 낮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양도세를 추징한 사례예요. 앞에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 미반영.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적 지출에. 그래서 외부 조정에 의한 복식부기 기장을 했는데 감가상각비 공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소신고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과소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세 추징. 이런 것들 계속 그 보시면 금방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 용도 현지 확인을 통한 추징 사례인데 그거 있으시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1이라도 더 넓으면 그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저희 상가주택. 거기에 대한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가구, 다세대는 아니에요. 아, 가끔 다가구랑 다세대를 구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세대는 호별로 등기부등본이 나와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근데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하나로 나와요. 등기부등본이. 그게 다르고 다가구주택은 요건 위배하시면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될 수 있어요. 이거 설명드리고 다가구 주택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거 사항 말씀드릴게요. 우선 공부상에는 대중음식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주택 및 상가 겸용인데 주택 부분이 더 넓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달라. 주택이랑 상가를 같이 쓰고 있는데 주택의 면적 1이라도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전체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폭이 아주 커져요. 근데 현지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가 면적이 더 넓어서 그러면 주거 면적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고 상가 면적은 일반 세율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액 차이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나겠죠.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더 크잖아요. 80%니까 30%보다 훨씬 커요. 세액 차이가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거 비과세 적용한 거에 대해서 추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정세법이 하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160조인데 그 9억 초과하는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연면적이 주택의 부분 면적보다 이제 작다 그럼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1이라도 크면 그 면적 전체를 이제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부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간단해요. 주택은 주택 그다음에 상가는 상가 무조건 따로 계산하라. 이거 이미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22년부터 이렇게 되니까 약간 미리 준비하시라는 그 뉘앙스에서 이게 좀 발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랑 다세대주택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다가구주택 요건은 건축법상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상의 다가구주택이라고 무조건 다가구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가구주택 요건 딱 3개잖아요. 간단해요. 주택을 쓰고 있는 층 3개, 그다음에 660제곱미터, 그다음에 18호실인가요? 19호실이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옥탑이에요. 많이 아실 거예요. 옥탑을 건물 1층 면적의 8분의 1을 하게 되면 그 건축법에 보면 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1층은 건물 면적의 8분의 1을 넘어가면 그걸 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옥탑에 임대를 주잖아요. 주택으로. 근데 면적이 예를 들어서 1층이 80이다. 근데 옥탑이 뭐 예를 들어서 8분의 1이니까 10 이하다. 그러면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10 이하에서는 사람 못 살아요. 알잖아요. 예. 그러면 10이 넘어가서 15다, 20이다. 그러고 거기다 사람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주민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주소지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양도 1에 층이 4개 층이 돼요. 4개 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다가구 주택 요건이 위배돼서 만약에 10개의 호를 쓰고 있었다, 임대를.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아주 끔찍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8채는 3주택 중과세고 마지막 두 번째는 2주택 중과세고 딱 한 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 그 안내문 받은 것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획 플랜 안 짜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행히 어떤 분은 이제 계약서 쓰고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최근에 조세 심판 판례 같은 거 보여드리고 이거 이러시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분은 아예 옥탑을 메꿔버렸어요. 옥탑을 부실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쉽게. 왜냐하면 건물이 위험해진대요. 기축이나 이런 것들이 금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예 메꿔버리자고. 거기를 어떤 용도로도 쓰지 말자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 메꿔버리고 문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수도랑 전기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컨설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잘못하면 세액 차이가 3억 7천, 3억 8천 정도 났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20일 전에 오셔가지고 진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허겁지겁 했어요. 그런 것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해요. 요즘 많이 터지고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불법 옥상 개조가 너무 흔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정말 하나 건너서 다 그러게 되어 있을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추징 사례 볼게요. 이분은 이제 여기가 이 토지가 문화재 보호법으로 돼 있어서 개발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토지를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나는 이건 사업용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국세청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실 확인 요청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건축물의 신축 축축에 대한 제한을 안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라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발이 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분이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것보다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증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노예 주차장. 노예 주차장으로 이제 운영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제 파킹 이거 하나만 딱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소득이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률 나오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된다고. 그게 3%예요. 토지 기준 시가에 3%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셔야 돼요. 3% 이상이 발생을 안 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3% 미만이 나와서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거푸집 그분은 수익이 아주 높았어요. 몇 억씩 되니까 100% 이제 비사업용 토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이율과세에 대한 잘못된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건 진짜 어려워요.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부담부증여인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부담부증여가 뭐냐면 아시죠? 이 가치가 10이다. 그러면 10을 온전히 주면은 단순한 증여잖아요. 근데 부담부증여는 이 10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채무가 4가 있어요. 그러면 채무를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6이 증여고 4는 채무니까 채무의 유상 양도로 봐서 4는 양도소득세를 내요. 주로 아파트를 하실 때 많이 이걸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데 그 전체 부동산을 증여취득으로 봐서 이월과세에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오히려 덜 나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무 부분, 왜냐면 아까 이월과세 보시면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 양도인데 아까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기 때문에 이월과세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쪼개서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계산이 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증여하고 나서 소급하여 5년 이내인데 양도 부분은 당연히 이월과세라는 걸 적용하면 안 돼요. 그냥 양도소득세를 떠 양도한 거예요. 그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소신고 납부한 거 추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회 양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플러스 2. 1 플러스 2가 3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3이 더 크다면 조세부담, 부담강소로 봐서 이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잖아요. 이 하나의 양도소득세로. 이건 이제 추후에 사후관리에서 이제 적발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태를 짜서 하셨어요. 근데 돈이 여기서 저 사람한테 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돈을 준 건 아니었고 이 특수관계인이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는데 명의가 저분 거 명의였어요. 그러면 취득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바로 걸리죠. 그냥 이 사람의 소득은 없는데 갑자기 10억짜리 부동산이 명의로 딱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의심 사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수중자 기준으로 이거 적용해가지고 세액 다시 계산해가지고 추징한 사례예요. 비교해가지고. 네. 그래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자격농지 현지 확인.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단해요. 맵 보시면 거의 확인 금방 가능하세요. 아까 그 제일 처음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맵이에요. 그 지도. 그래서 이제 실질 경작했다 그래서 양도 시점에 이제 자경이라고 했는데 이 항공사진 판독하고 그다음에 현지 확인 조사 했는데 여기가 전부 창고랑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셨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무사님들도 이런 걸 직접 확인을 하셔야죠, 진짜로.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농지 자경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넣었는데 당연히 이거는 안 되겠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감면 적용분 전부 추징 당하신 거예요. 가산세도 좀 커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감면이 1억인데 가산세 이제 바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들어가니까 아주 컸겠죠. 아, 이런 거는 근데 좀 너무 뻔하지 않아요? 창고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도 있을 텐데 그러면 금방 쉽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 대토 가면 사후관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4년 이후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사후관리를 그 피해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 시점에서 1년하고 아니면 수용 같은 경우 2년 이내에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신규 농지를. 2년 지나서 이분이 신규 농지를 취득하신 거예요. 그럼 요건 위배가 됐기 때문에 바로 농지 대토 감면했던 거 추징당하고 기본 그러면 지금 수용이라고 하면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가산세 기본 그럼 30% 넘어가겠네요. 1억 감면 받으셨으면 가산세 30몇 프로겠네 기본. 3천몇만원 가산세가 이제 추징당하시겠죠.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PPT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감면 한도예요. 감면한도 수용 같은 경우 감면한도 받을 때 물론 이제 일반적인 농지 양도할 때도 감면한도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거잖아요. 올해 양도 있으셨어요? 농사 지으셨어요? 막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올해 양도가 있으면 합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담 틀이에요. 올해 양도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취득하셨어요? 몇 년에 취득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시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마지막에 물어봐요. 최근 5년 이내에 파신 거 있으세요? 내가 재작년에 뭐 하나 농지 팔아서 1억 감면 받았고 작년에도 하나 팔아서 1억 감면 받았다. 그러니까 아 자산 정리 중이시군요. 했고. 올해도 그래서 1억 하나 팔아서 1억 감면 받으려고 1억에 이제 알고 계신 거는 옛날 세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한도가 몇 년 전만 해도 3억 원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사항이 있다. 세법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농지 이 자경 감면 3억으로 알고 계신 분 진짜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억으로 지금 줄어들었다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왜냐면 1억을 다 받지 않고 막 몇 년 전에 3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한 2천만 원 받았고 이렇게 이제 헷갈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이 감면에 얼마까지 썼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받아오시라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죠. 별건 아니지만 감면한도 걸리시면 어차피 감면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던 한도를 내년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5년 내에 2억이니까 5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딱 준비되면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그동안 강의 들으느라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